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근대라는 게 인간의 자유와 평등, 박애 이런 걸 중심으로 이제 그 문명을 설계한 시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자유를 제일 앞세우는 이유가 있죠. 자유가 없으면 사실 평등도 없고 박애를 할수 없습니다. 자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가운데 자유라는 게그 합리성이 아니다. 아, 이게 결국 생명의 문제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게 자유라는 것도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죠, 우리가. 자유. 샤르트르 같은 경우에 자유의 길. 그게 그 양반의 철학의 전부가 자유 아닙니까? 자유의 길을 향하여 갔는데 그 양반이 마지막에는 뭡니까? 모든 존재를 타자로 바라보니까 타자는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갔거든요. 그거 가만 생각하면 좀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자유를 추구했는데 결국 뭡니까? 자유를 추구했는데 타자는 지옥이다 이래 됐죠. 토조는 지옥이다. 이거 뭔가 중간에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는. 그럼 자기의 절대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남을 타자로 보고, 그렇게 이제 남을 지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뭔가 굉장히 합리적이죠. 사실 중간 과정은 합리적인 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자유는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합리성이, 우리가 좋아하는 게 합리성 아닙니까? 근데 이성적 합리성을 준다. 자유는 합리가 아니라 생명이다. 생명. 근데 우리가 합리적이었다 하더라도 거꾸로 말하면 합리성을 추구했다 하더라도 생명과 반대되면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합리적으로 추구를 했다. 자유를 합리적으로 추구했는데 나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남의 생명을 위협한다든지, 남의 생명을 없앤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야. 결국은 나의 자유는 중시되어야 하는 거지만은 결국은 이 모든 건 나와 더불어 있는 존재들이 나와 더불어 있는 공동 존재라는 걸 느끼고, 그것이 공동의 생명체다. 공동의 생명체다라는 걸 느껴야 되는 거야. 그 자유는 합리가 아니다, 이제 느낀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유는 합리가 아니라 생명이다. 이게 이제 생명을 중시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 합리가 아니라는 거야. 합리를 너무 우리 강조했는데 아니다는 거야. 어떤 이제 과정적으로는 합리성을 추구하긴 해야 되죠. 그러나 그 합리성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합리적이라는 게, 합리성이라는 게, 이 합리성이라는 게, 거꾸로 말하면, 이용성하고 같은 개념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이용성. 합리성이 이용성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용을 위한 합리성. 이게 뭡니까? 흔히 도구적 합리성이라고 해요. 도구적 합리성. 합리성도 괜찮은데, 이게 나중에 사용하다 보니 도구적으로만 사용해요. 도구적 합리성. 이게 현대인의 약점입니다. 너나 할것 없이 다 우리가 도구적 합리성을, 도구적 합리성에 빠져 있는 거야, 사실은. 이거는 빠져 있다 그럽니다. 그 존재를 잃어버리고, 본래 존재를 잃어버리고, 도구적 합리성에 빠져가지고, 상대방, 남, 자연을 도구적으로만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자유는 합리가 아니고 생명이다라는 것은 이 도구적 합리성을 경계하는 거죠, 그죠? 도구적 합리성을 경계하면서 나의 자유가 중시되면 남의 자유도 중시되어야 그게 자유라는 거 아니야. 남을 이용으로 바라보면 자유가 아니라는 거지, 결국은.
너무나 그 쉬운 말 같지만은 나의 자유가 중요하다면 남의 자유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는 합리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는 것에 접근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철학자 칸트는 정말로 중요한 그 근대 철학의 수립자 아닙니까? 칸트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과학적 영역, 이론적 영역이야. 과학적 영역에 제한을 가했다. 그러면 자유가 중요한 거야. 칸트의 자유는 도덕적 영역이죠, 일종의.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의지라는 말도 있잖아요, 의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과학적 영역, 이용적 영역, 이론적 영역, 합리적 영역에 제한을 가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말은 자유는 합리가 아니라는 말과 통하는 거야, 오늘날의 입장에 봐서. 자유는 합리의 문제가 아닌 거야. 자유는 생명의 문제이고 생물 다양성의 문제야, 또. 그 생물이 다양하게 존재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걸 함부로 자연을 황폐화시키면 생물 다양성이 없어져. 강한 놈만 살아남고 약한 놈 없어져. 약한 게 있어야 강한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야 큰게 있고 다 이렇게 되는데 한쪽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생물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그 생물체가 단세포 동물에서 아메바 같은 단세포 동물에서 암수가 있는, 양성이 있는 다세포 동물로 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생물의 다양성을 위해서 그렇게 변한 겁니다. 진화 자체가 그래. 아메바는 자기 자체의 그 체세포 증식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걸 증식해. 어제 아메바가, 오늘의 아메바고 내일의 아메바 똑같아. 왜? 체세포 분열하니까. 체세포. 근데 다양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위 이제 암수가 생긴 거야. 암수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고 이래서 생물의 다양성이 확보된 거야. 단세포 동물에서 다세포 동물이 됐단 말이야. 그 문제도 사실은 자유의 문제가 결부되는 거야. 자유의 문제. 그게 말이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정해진 대로 가면 다세포 동물, 양성 생물이 안 나오겠죠. 그렇죠고요. 그래서 자유는 생명의 문제이면서 생물의 다양성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의 자유라는 게 인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생태학적으로 봤을 때 생물의 다양성과도 관련되는 깊이 있는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자유가 없는 평등은 곤란해요, 사실은. 평등도 중요하지만은. 평등이라는 건 되게 이제 합리의 문제야. 합리적으로 가슴 따지면 결국 평등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나 항상 자유를 우선하면서 평등의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야. 자유는 합리가 아니라 생명이다. 그래서 현대인이 계산적 인간 아니에요. 모든 걸 계산을 잘 하잖아요. 계산을 잘 하는데, 계산적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야. 마치 나의 자유를 위해서 남의 자유를 빼앗는다든지 이런 거 있죠. 내 자유만 중요하고 남의 자유는 안 중요하다 이런 거. 왜? 자기 중심으로 이익을 계산하다 보면 그렇게 나와요. 계산이라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합리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자연성을 말살하는 것이 될수 있어요. 합리라는 게. 합리주의라는 게 정말 정과의 보도처럼 말이죠. 합리주의 그러면 모든 게다 통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만약 인간이 합리성으로 세계를 재단한다면 인류는 사회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합리성으로. 이게 어떤 근거는 있죠, 사실은. 근거는 있는데. 그러나 자유가 더 중요하단 말이야. 왜? 자유는 생명과 결부되어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생물의 다양성과 결부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합리는
결국 인간의 자연성을 말살하는 것과 함께 자연을 황폐하고 황폐화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서양의 이제 합리성을 굉장히 중시했는데 동양에서는 다행히 이제 음양론을 중시합니다. 서양은 합리성, 합리성이라는 게 동일성을 기초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동일성, 합리성이죠. 동양의 음양론은 동일성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동일한 게 아니야. 동양은 처음부터 동일한 게 없어. 서양은 동일한 게 있어. 나중에 아무리 차이를 주장해도 동일성이 있는 차이야.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 서양은. 동양은 처음부터 동일성이 없어요, 음양이라는 게. 남녀가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양의 이제 음양론이란 게 그 현대 철학에서 뭐 제가 주장한 소리 철학 같은 것으로 이제 발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양이라는 것은 음양할 때 음양이 아니라 소리 음과 양, 음양론이 될 수 있죠. 그 과학은 양화시키는 거죠. 양화. 양화시켜서 모든 걸 판단하는데 소리는 뭡니까? 소리는 양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음은 파동로를 말하고 양은 입자로를 말한다. 그죠? 양은 고정불변에 뭐가 있는 거죠. 파동로는 고정불변에 뭐가 없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특히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게 이제 풍류도 같은 게 이제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는 거죠. 풍류, 바람이 흐르는 것이 뭐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잖아요. 풍류도. 그게 서양의 합리론과 이 대결할 수 있는 그 동양의 철학적 자산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과학기술, 근대 과학기술주의에 의해서 서양이 뭐 동양을 정복하고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없이 서양의 과학기술을 따라갔잖아요. 따라가지 않을 수 없잖아요. 과학기술도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도구적 인간이 되어버렸어, 이제. 우리가 도구적 인간이. 다, 동서양 막론하고 다 도구적 인간이 되어버렸어. 그러나 정신을 차려서 다시 바라보면 도구적 합리성을 도구적 합리성만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중시하는 것으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자연을 중시하는 게 모두 원시 종교의 근본이야. 그 종교의 근본이 그 애니미즘인데 자연을 중시하는 것은 흔히 그 철학의 파동론, 그 소리 철학과 연결됩니다. 그 종교의 근본은 애니미즘이다. 이게 애니미즘이라는 게 이게 그 모든 사물에도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생명이 있다는 게 뭡니까? 사실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다는 건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거야. 생명력, 파동, 기운이 있다는 거야. 기운.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야. 기운이 있다. 애니미즘적이죠. 물 속에도 활이 있다. 활기. 활기가 있다는 거야. 활기가. 우리 이래 보면 사물이 전부 뭐 딱딱한 거 뭐 그런 거 같죠. 그런데 사실은 다 원자석에 들어가면 원자들이 다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전기적 작용을 내가 해가지고 다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이 세계 자체는 이제 이 세계 자체를 애니미즘, 즉 물안론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태도를 좀 가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 기계주의는 물안론의 일종의 뭐 약간 그 유물론적 표현이야. 기계주의가. 그래서 그 항상 극과 극은 통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과학기술 시대일수록 과학기술 시대는 기계론 시대 아니에요. 기계론 시대. 메커니즘 시대거든요. 머시니즘, 뭐, 메커니즘, 이렇게 본데. 머시니즘이라고 이제 또 봅시다. 뭐 기계주의. 기계주의 시대에 물안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연은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인간의 문화는 항상 불균형을 이루면서 말로서 신과 불과 도를 주장하고 있다. 이거는 말로서 이루어지는 신과 불과 도는 본래 도가 아니야. 상도도 아니고 상신도 아니고 상불도 아니야. 그 말이라는 걸 역시 경계해야 되는 거야. 말로 주장되는 도와 신과 불은 그것, 도와 신불 그것 자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동양은 옛날부터 그 말로서만 주장하는 걸 좀 경계했어요, 사실은. 잘못하면 말이
말이 존재했냐, 거꾸로 되어본다. 뭐 존재가 있는데 인간이 말을 만들어 가지고 존재를 부리는 건 맞는데, 그죠? 말을 아주 좋은 수단으로 사용하잖아요. 사용해서 문명을 만든 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 거꾸로 존재가 말인 줄 알아. 존재는 말이 아니야. 역전돼 버렸죠. 역전돼 버렸어.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잃어버린 겁니다. 인간은 자연의 균형을 깨뜨리고 뒤늦게, 요즘 말이죠. 균형이 깨뜨리고 뒤늦게 수습하느라 분주한 생물종이다. 자연은 본래 중용과 중도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완전체이다. 자연은 말이죠. 자기 스스로 중용을 이루는 거야. 중용을 이루는 거. 우리 생태계만 하더라도 생태계가 적절하게 자기, 자기 층위를 갖고 있죠. 우리는 그걸 인간의 눈으로 봐서 하나의 뭐, 계급, 계층으로 바라보는데, 예를 들면 뭐, 제일 위에 있는 사자가 힘이 있고, 제일 밑에 있는 풀이 제일 힘이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 자연은 그걸 권력으로 보지 않아요. 자연은 그냥 푸른 풀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이제 자기 위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생태적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게 권력적으로, 위계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바라보는 거지, 자연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야. 자연은 본래 균형을 잡고 있는 거야. 인간이 균형을 못 잡은 거지. 그래서 뭐,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너무 인간의 사고방식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 있어가 지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죠. 인간은 자연의 자리에 신을 갖다 놓고, 신의 자리에 나중에 이성을 갖다 놓더니 드디어 이성의 자리에 기계를 갖다 놓았어요. 기계를. 요즘 다 기계야, 기계. 아, 편리함이 있죠, 기계가. 근데 편리함 속에 뭐가 있습니까? 편리함 속에 불안이 있고, 위험이 있단 말이야. 편리하죠? 기계 잘 이용할 때 편리하잖아. 잘못 이용하면 바로 그게 위험으로 빠뜨려지는 거야. 위험,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기계는 현대의 유령이라 볼 수 있어요. 기독교의 제조신은 기계신이 되어버려서 지금. 신이 없어져 버렸어. 신이 기계야. 입으로만 신신 떠들지만 다 기계를 숭상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미 생활 속에서 기계를 숭상한 기계의 노예가 돼버렸단 말이야. 옛날에 신의 노예였던 인간이 이제 기계의 주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만 기계의 노예가 돼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알면 기계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죠. 아, 기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기계의 노예가 안 돼야죠. 기계를 부리지만. 그래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면 자유는 합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며 동시에 생물 다양성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인간은 신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서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과오에 대한 면책 특권을 이제 가졌단 말이에요. 인간의 자유는 기계를 새로운 신으로 숭배할 것인가? 이런 이제 신과 인간의 문제, 인간과 기계의 문제를 볼 수 있어요. 신은 인간을 창조했지만 인간은 기계를 창조했다. 어떻습니까? 인간이 신에 대한 이제 배반을 하고 기계가 인간한테 배반할 수 있죠. 충분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 신학적인 뭐 그 신학에 대한 그 아리바이 신학적 아리바이보다는 결국 자연의 자리를 빼앗는 것은 자신이며 스스로 자신의 권력과 짐을 내려놓는 것만이 피조물에 대한 책임에서 영원히 박멸되는 길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이 신에 대한 그 신학을 만들잖아요. 신학이라는 게 신을 합리적으로 알리바이를 시킨 거 아니야. 이제는 신이야말로 오히려 자연이 되어야 돼요. 지금 그 신의 것이라고 명명한 것은 인간의 것이었으며 신은 이제 인간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이 신이 된 거야. 잘 되든 못 되든 인간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잘못되면 모두 인간의 문제야. 인간의 문제. 그 자유라는 것도
우리가 그 합리의 문제로 계속 생각하면 이제 곤란하게 됐단 말이에요. 오히려 인간 스스로, 아, 자유의 문제가 생명의 문제까지 소급될 수 있구나.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는 고정불변의 존재가 아니라 기운생동하는 존재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신은 기운생동의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신은 모든 실제 고정불변의 존재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제 역설적으로, 역으로 말하자면, 아, 이 자연, 기운생동하는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이름을 붙인 게 신이야. 거꾸로 말하면. 인간이 이름을 붙였죠. 그게 이제 신이 인간을, 그게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 거꾸로 말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인간이 기계를, 신에서, 기계를 만들어낸, 신에서 움직임, 이제 중심이동을 해서 기계를 만들어냈는데, 바로 이제 기계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전반적인 문화적 상황을 바라볼 때, 이 자유가 중요하죠. 자유가 중요한데, 자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는 합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게 합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다. 근데 이제 동서양 문명을 이렇게 바라보면 흔히 이걸 뭐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이렇게 바라보면 이제 남성성은 낮의 입장이 있고 진리, 과학의 입장이 있어요. 또 삶에 봤을 때 영생을 막 추구하죠. 그죠? 머리는 추상이고. 남성성은 뭘 하는 걸 중시해. 뭘 하는 거야. 주체적으로 하다. 그죠? 여성성은 그 반대 입장에서, 낮이 밝은 명이면 여성성은 현, 이게 거물현이야, 거물현. 근데 여성성은 진리에 비해서는 우상이고, 과학에 비해서는 예술이고, 삶에 비해서는 죽음을 갖고 있어. 말하자면 여성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존재는 죽어. 안 죽을 수 없어. 그래서 여성성은 죽음의 의미와 통해요. 남성이 삶, 영생이라면 여성성은 죽음, 생멸을 통하고, 여성성은 신체와 통해, 신체와 자연. 여성성은 뭐야? 자기 애를 낳아, 태어나게 하다, 뭐가 되다야, 되다. 그 남성성이 하다, 주체적으로 하다라는 것보다는, 되다, 나다, 되다의 이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남성성 위주보다는 여성성에 대한 이해를 이제 우리가 높여갈 때, 이 자유의 문제가 생명의 문제와 결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의 문제, 합리의 문제, 생명의 문제 세 개를 엮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인류학적인 특성, 인류학적 인문학의 특성입니다. 이게 이제 문화 고고학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문화 전체를 문화의 지층을 다 파헤쳐 가지고 그 지층이 어떻게 연결된 거라 바라볼 때 이렇단 말이야. 자유와 합리와 생명의 문제가 새롭게 부각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의 문화 지층을 봤을 때 오늘날은 생명의 문제를 다시 인간이 거론해가지고, 아, 이게 참 자유라는 게 생명과 결부되는구나. 우리가 너무 합리성을 따지다 보면 자연을 이용물로만 바라보게 된다. 그런 관점을 탈피해야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도구적 인간이고 도덕적 인간이고 예술적 인간인데 그 생명을 중시하는 것은 예술적 인간에 보다 더 가깝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는 합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다라는 것을 인류학적 인문학의 입장에서 문화 지층을 관통하면서 제가 한번 드러내 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